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마 금요 기도회 때 몇 번 한지를 몰라요. 내가 몇 번 한지를 기억을 못할 정도 여러 번 했는데 자꾸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 게 요즘 뭐 청년들 사이에서 뭐 흙수저, 금수저 얘기 나오고 이 사회가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힘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대단한 어떤 출세나 대단한 어떤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능력 없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권능에서 우리 인생도 놀라운 다윗의 삶, 모세의 삶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물 봐세요.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이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고 자, 달리기 빨리 달리면 먼저 선착이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래요. 용사가 전쟁에 이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혜 명철로 물질 돈이 꼭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그럼 뭐예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기와 기회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면서 말하기를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와 기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지 그분을 뜻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이 내는 지금 현재 빨리 달리지 못한 것 같아도 결국은 내가 먼저 도착할 것이고 내가 지혜와 명철이 없는 것 같아도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복되고 승리하고 역전된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좋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뭐 잘 배운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거 뭘 가지고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겠냐 승리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아예 나는 안 돼. 내가 뭐 별 수 있겠어 내 인생이? 근데 그걸 역전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요. 아 하나님 하시면 되구나. 하나님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시기와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다 시기 기회를 주장하신 게 하나님이 다 계획 안에서 우리가 다 움직이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니까 나는 할 건 뭐야? 이렇게 피동적 움직인다면 또 신앙에 잘못될 수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시기와 기회를 하나님 주장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하나하나 찾는 가운데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 자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사울왕에게 그랬어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화할 세 사람들이라 사무엘이 그러면서 이 징조가 네게 임하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답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무슨 말 정말 중요한 말씀 얘기했더라고요.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이런 징조가 임하거든. 이 사울왕의 징조 몇 가지 했어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너와 함께 한다. 이제 징조를 통해서 함께 하니까
그때는 네가 기회를 따라서 네가 알아서 행하라는 거야. 하나님 함께 있으니까. 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알아서 하소서. 그렇게 선지자가 대답을 해요. 물론 이제 다음에 응답이 다른 것이었지만 하나님 내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함께하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기회를 따라서 네가 알아서 해야지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다. 뜻이 너 잘되고 성공한 것이 원하는 거니까 기회를 따라 내가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기와 기회 우연을 주장하시는데 그게 정확히 나온 게 뭐냐면 룻기 2장 3절 보니까 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뭐 성경에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요. 한 단어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겠죠. 자 룻이 그 나오미 시어머니 성기교에서 모압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 넓은 측에 그 많은 밭 가운데서 이삭을 보아스 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는다? 어쩌다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 발걸음 인도했어요. 인도하셨죠. 발걸음 인도하셨지. 그 수많은 그 베들레헴 그 밭이 그거 하나만 있냐고.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인도하셨는데, 결국, 이 룻은 남편 죽고 자식 없고, 기업 물을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법에 가장 친족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야 돼요.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였어요. 그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니까 보아스와 결혼해서 결국은 오벳을 낳고, 오벳 2세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문제는 왜 이 역사를만 다윗 왕의 족보를 하다 보니까 룻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가 인도된 것이죠. 인도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연 같지만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고 여기 앉아있는 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 아니고 절대 하나님에 나올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제가 떨어져야 이렇게 된 거예요. 룻을 보아스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결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서 삼기로 이미 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제가 떨어진 것을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미가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보좌를 안 된데 그때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 넘어가서 죽게 할고 미가야만 그 이전 400명은 왕한테 알랑거리면서 그 아합을 하면서 왕이 왕이요 이번에 이 전쟁에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미가야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회의가 이루어졌어. 그래갖고 내가 아합을 깨겠나이다 어떻게 거짓말 영이 돼갖고 가겠나이다. 그걸 미가야는 다 봤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날마다. 하나님 나라 결제가 떨어지니까 기회 우연히 움직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합이 죽게 되는데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왕상 22장 3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자 한 사람이 아합이 변장하고 들어왔거든요. 왕복을 벗고 근데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내가 전쟁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자, 아합을 누가 깨워서 죽게 할꼬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했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여러분 왕도 아니고 변장했는데 무심코 그냥 한번 삥 쐈는데 쉬고 딱 아합 맞아버려. 딱 아합 죽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대로. 이건 하나님 보좌의 결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거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합이 죽겠는가? 이미 그 전에 왕상 21장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스랑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자, 너는 아합을 만나라.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그래 내려갔나니.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갖고 그걸 이세벨이 가르쳐준 대로 그 이선지갖고 충동질갖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럼 파산을 봤어. 그러니까 지금 아합을 하나님께서 죽여야 되겠다고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결제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아합이 전쟁 나 죽은 것도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 엘리야가,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에 걔들이 네 몸에 피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가 보니까, 왕상 22장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 장사하니라. 그 병기를 사마리아 못에 씻으며 그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 하신 말씀 같더라. 거기는 창기대 목욕한 곳이더라. 자, 네가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 네 피도 핥은다. 너무 좋아. 그리고 그들이 이뤄줬어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신앙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보좌의 결제가 떨어진데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에요. 우리 행한 대로 복을 줄 것인가 벌을 줄 것인가 결제가 떨어져. 어떤 사람이 복을 얻을까?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하기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력에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든 대로. 자기 육체로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둘 것이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 거두리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느냐. 자 오늘은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고 있고 미래는 내가 오늘 심으면 미래에 먹어요.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어요. 오늘 현재 여러분은 과거에 기도했고 헌신했고 충성했고 무언가 심은 것이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복을 준 것이지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한 단한 반자 이 약간 종아 내가 어찌 심지 않고 거두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복을 받으려면 뭐 되는가 오늘 심어야 되겠구나. 뭘 심어야 돼요? 물질에 복받은 물질을 심을 것이고 또 기도로 심으면 영성의 능력이 올 것이고 헌신하고 축복하면 건강에 복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법칙은 정확하게 자연 법칙도 자 씨를 뿌린 대로 되어요. 콩 심으면 콩 나고 우리나라 속담에 팥 심으면 팥이 나죠. 안 심고 왜 하려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그 심은 것이 기도도 사랑도 헌신도 씨앗이고 심어야 거두지요. 아합은 나쁜 걸 심어놓으니까 자기가 그대로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결제가 떨어져.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봉사했는가 전도했는가 구제했는가 헌신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해도 참고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견뎌주고 그러면서 참 내가 죽어지면서 살았는가 그 하나님 행동 참 보셔요. 그리고 전부 그걸 기록이었고 천사가 따르면 전부 기록하고 천국에 다 저장해놓는다 이 말이야. 너무 하나님 좋아요. 이 세상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공평해요. 나는 왜 날 이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원통해요. 너 요새 모르냐 요새? 요새 팔아? 형대 시기 받았고 종사려고 그가 깨끗하고 의롭게 살라고 어찌 하나님께 득자리까? 보디바르차한테 그렇게 단호하게 28살 청년이 객지에 살면서 그 주인
부인하고 눈이 맞아버리면 노예도 해방되고 돈도 얻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고 다 끊었어. 그리고 옷 벗어놓고 도망가버렸어. 옷 자꾸 늘어지니까. 아, 그랬더니 약한 여자가 요셉이 옷 벗고 나한테 달라들었다. 옷이 물증이네. 지가 자꾸 늘어지니까 옷 벗고 도망갔는데 빼도 박도 못해요. 지금도 법원에서는요. 심정인데 물증 없으면 안 되거든요. 꼼짝없이 버렸어. 너무 억울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네가 이기냐? 그걸 참고 견디냐? 그래, 네가 잘 견딘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간수가 완전히 요셉한테 사물을 맡겼어. 그것이 인생 승리예요. 국무총리 전에 간수한테 인정받아. 거기서 감옥에서라도 사물을 맡았어. 요셉이 아담하고 준수하고 외모도 아름답지만 기도도 많이 하고 영의 사람 되고 꿈에서 다 해버려. 하나님의 직통 기시 다 받았어. 때가 된 게 30세에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하루아침에 애굽 전 총리로 삼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걱정하냐. 억울하다고 하지 마라. 억울한 일 많이 당한 만큼 큰 그릇대 복받아. 억울한 일 많이 당해라고. 다윗처럼 사울왕한테 너무 억울하게 막 죽이려고 도망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네가 그만큼 참고 다윗 너는 사울왕을 축복기도 해주고 두 번 죽일 수 있어도 계속 도망만 해야지. 그것이 상이야.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들은 몰라주거든요. 다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했을 필요가 없어. 다 보시고 하시니까 너무 편해. 쉬워요 안 쉬워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하면 아멘 좀 해봐. 아니 다 보고 하시는데 점수 매긴데 이 세상은 불공평이야. 나는 이 세상 너무 불공평해요. 억울해요. 예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고통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너한테 점수야 점수. 그까지 보고 하신다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설득하고 애쓸 것도 없어. 너무 아시니까 편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씻는 대로 가도 행한 대로 갚으세요. 다윗이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응답도 안 받고 그 블레셋 그 왕한테 항복하고 거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침략 같이 연합군이 돼갖고 돌아온 상황인데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가고 돌아왔어요. 근데 시글락이 불타갖고 막 처자식 다 뺏어가버리고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돌멩이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다윗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요. 처자식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고 자기 성이 불타버렸고 군병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저는 그걸 보면요 정말 너무 참담하다. 너무 힘들겠다. 오늘 여러분이 시험 좀 당하고 누가 좀 배신한 거 그런 정도입니까 지금? 내 자식 처자식 어디로 간지 어디로 끌려간지 다 죽을지 다는지 몰라. 자기 부하들이 돌로 자기 처 죽이려고 그래요. 살만 나갔어요? 다윗보다 힘든 사람 손 들어봐. 다윗보다 좀 시험 큰 사람 손 좀 들어봐. 안끝땅이 갖고 뭐 고민하고 멋이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하나님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야 다윗이 큰 그릇인데 연단 훈련을 쉽게 하겠냐. 그렇게 크게 받아야 다윗이 감당하지.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계곡이 깊은 만큼 산은 높게 돼 있고 인생 굴곡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폭풍이 굉장히 30m 파도를 막 견뎌내고 막 항해를 멋있게 해보러 그래 1등 선장이 되지. 아니 평평한 바다에서 누가 그 선장 노릇 못이요. 거기서 운전해 내봐. 그래 진짜지. 그래 진짜 수준급인 사람이 되지. 회사의 영어세계도 크게 쓰임받는 정도 상상보다 시험을 당해.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평탄하면 자기가 잘된 줄 알고 더 발전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 시험당하고 별 어려움당할 때만 막 자기를 깨닫게 하고 고치고 내가 뭐에 문제가 있는가 내가 발전해야지고 더 주인 붙잡고 살려다가 몸부림 걸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한 5천년 먹은 나무. 근데 그 땅이 박토래요. 근데 그 나무 뿌리가 2kg가 빠져 2kg. 내가 사진을 봤어. 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 밑으로 차가 다니더라고. 5천년 먹었어요. 일반적으로 나무 1000년 먹으면 뱉어져 죽어요. 근데 왜 그 나무 5천년 먹어도 안 죽을까? 바람이 세. 고난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악착같이 살라고, 악착같이 살라고 막 그래갖고 막 뿌리를 깊이 뿌리고 멀리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피아노 같은 건 지금 저 재질이 일반 나무 아니에요. 수목 한계선이라고 이 산이 3,000m 정도 고지, 이제 나무가 더 자랄 수 없는 지역에서 그 나무는 굉장히 단단하고 강해요. 저 열대지방 나무 있죠? 비도 많이 오고 햇빛도 많이 오고 물러, 나무가 물러. 사람도 물른 사람 있거든? 근데요,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은 단단하고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뒤틀리지 않아요. 저런 나무들이. 자, 연단 훈련 안 받고 영적인 사람 된다고? 안 돼요. 왜 그럴까? 이유가 영과 육은 절대 상극이 상반돼. 육적으로 평안하면 영은 죽겨요. 희한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은과금 많았으면 베드로 예수 이름을 걷는 그 안진병이 이렇게 능력 없어요.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 상황이더라고. 어? 은과금 많으면 철야 금식을 안 해요. 한 것도 없으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오늘 그날 먹고 그날 와 막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영성 능력이 막 굉장한 불이 와. 어? 그런다고 해서 물질이 보기엔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안 넘어지지. 아무리 줘도 나는 그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그 다윗에 내가 시험 갖고 하다가 조금 이런 이해가 많이 나왔네. 군병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얼마나 창피하냐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죽여올까요? 죽이게라. 그 응답받는 그것이 영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디로 죽여올지 몰라. 아말렉 군사가 완전히 휩쓸어 갔기 때문에 이 방향에 적군의 방향이 어딘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길가에 애굽 병사가 병들어서 쓰러져 있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 먹이고 떡 먹였더니 살아나가지고 우리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래, 이 군대가 어디로 간지 아냐? 내가 압니다. 세상에 그 사람의 입에 정보에 의해서 그 군대를 추격해갖고 전부 급습해갖고 전부 뺏어와요. 그 길가에 죽어가는 애굽 병사를 찾으시라고 지금도. 여러분 축복은 다른 데 있잖아요. 가장 여러분 가까이서 죽어간 병사가 있어. 병들어서 죽어간 사람. 오늘 또 아주 너무 힘들어갖고 아주 사나 중요한 사람들 있어요. 어? 돈 한 푼 없어갖고 막 쫓기고 막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사람 한마디로 물론 돈 문제도 되지만 여러 가지 인간살이가 힘들어서 그냥 죽고 싶은 사람도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아, 이 사람 내가 도와주면 하나님 복이 이쪽 그런 계산을 하지 마시고 불쌍해서 사랑해서 무조건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심내 향한 데 갚으시거든요. 꼭 그렇게 돼. 그래서 회복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어디서 될까? 시기와 기회를 하나님 만드는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든 것이 기도더라 할 말이야. 아멘. 기도하면 내게 와요. 기회를 내가 붙잡아야 돼. 근데 기회를 놓쳐본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에서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고 야곱한테 뺏겼어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도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어? 오늘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자, 예수님 제자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시가 그 종의 우중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에 버리자라니 슬피 울며 일감 있으리라. 기회 우연이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지만 내가 그것을 기회를 붙잡고 준비한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야. 혼인잔치 때도 신랑이 오르다 믿은 자체는 다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는 언제 온가?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말하기를 그도 대답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인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게 갇힌 것을 보고 그만했지 않았나이까? 자, 왼편의 염소들은 어느 때에 주님을 대접 안 했습니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주님 대접이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 병든 자들 주위에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너에게 준 기회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 예. 갈라디아 6장 10절 보니까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라. 답답 기회 있는 대로. 기회는 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을 좀 벌고 안정이 되면 내가 도와줘야지. 아이고, 선교사님들 내가 우리 교회가 아직 힘이 약한데 다음에 항상 다음에 아니에요. 순서를 잘 몰라 사람들은. 복받으면 할게요. 아니야. 복받으려면 네가 어려울 때 좀 심어봐. 그래야 내가 너 인정한다. 어? 너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그때 난 너한테 기회를 줬어. 너 복 좀 받으라고. 복 좀 받으라고. 우리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1년, 2년째 돼, 2년째. 2년 개척하고 나는 어디 가서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군데 가갖고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더니 그냥 돌아왔어요. 서울 어느 교회. 그리고 아 내가 절대 누구 만나러 안 해야 되겠구나. 창피해서 안 되겠구나. 주면 준 대로 먹어. 내가 뭐 도와달라고 절대 안 해야지. 근데 저도 개척이 아무것도 저에게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원하니까 내가 와서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많이 나뉘었지만 어쨌든 그때그때 좀 소할 사람이 내게 꼭 보여준 거 있고 음성 있고 인도가 있었는데 그게 내게 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 기회 있는 대로 하라, 기회 있는 대로. 자, 그 기회를 언제 했냐, 기도를 잡는데요. 시편 32편 6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 자도 그에게 미치 못하리라. 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따뜻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밖에서 나온 이 시간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때는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회를 항상 주시는데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붙잡는 게 기회고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현재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심을 때, 헌신할 때, 힘들 때. 제가 서울 신학교 다닐 때 서울을 여기서 다방에서 올라가가지고 3월달에 올라가는데 여름방학 때까지 두 번인가 내려왔던가. 에, 뭐 내려오냐. 그 교육전사 들어가라 해도 들어갈 때 없고 왔다갔다 차비 때문에 못 내려왔어요. 차비도 없는데 왔다 갔다 못해요. 그러니까 봄에 가갖고 여름에까지 있어 거기서.
그런데 돈 다, 그러니까 항상 내 보면은 만 원 넘지 않아요. 막 이 삼천 원, 오천 원. 그게 내 전부예요, 그걸. 어떻게, 어떻게, 전체비가 그걸 살아. 근데, 신학교 막 나오자마자 어떤 분이 나를 도와주래. 교도소에 출소했는데, 세상에 교도 출소했는데, 자비가 없대. 출소해갖고 자기 고향에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대. 하필 나한테 이런 사람이 오나. 근데, 나한테는 기회가 됐어요. 내가 전도하고, 꼭 다니다 약속하고, 내 몸에 있는 거 다 줬어. 봐야 뭐 며칠은 밖에 안 됐는데, 나를 심은 것 같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많이 해서가 아니고 네가 전체를 다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워. 교도소 출소해갖고 빈손으로 나왔는데 자기 집에 가야 된다는데 어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왕하 13장 19절에 또 우리가 좀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왕을 불러가지고 아람을 활을 쏘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랬던 왕이 아람을 진멸할까지 쳤으리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아니라 이게 참 성경을 잘 봐야 되겠더라고. 아, 화살을 세 번 친대. 근데 대여섯 번 해야지. 그럼 대여섯 번 가르쳐주지도 안 해놓고. 왕이 대여섯 번 해야지 하나님이 다 정해졌냐고 인생이 오늘도 정해졌냐고 지금 알아서 하라고 딱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요. 네가 한 대로 열정 가지고 열심히 허무할 것이고 하든 안 하든 정해졌냐고. 그게 지금 시기와 기회는 주어 천국은 침난자 것이거든요. 침난자 것이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 땅에서 매임 하늘에서 매요. 너 알았어요 오늘도. 나한테 이래라 하질 않아요. 위임 알아서 해. 두고 볼게. 결론은 내가 정확히 계산해 주겠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제 오늘 본문이 빠른 경제와 선착하지 않고 유력자 뭐 능력인 자고 재묻는 것이 아니다. 시기와 함께 하나님 서 있는데 오늘 복음을 다시 들으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은 어디서 올까? 시기와 기회를 주장하시는데 기도와 믿음, 따뜻 기도와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감동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믿은 만큼 그대로 일하세요. 자, 오병의 축복을 보면 예수님이 그 조그만 그 오병 다섯 개 떡덩이 조그만 두 마리 물고기에 축사하니까 5천명 먹이고 열두 방이 남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계산을 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하시면 5천명 모이고 남습니다. 그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오병이어가 그때 오고 지금 다르잖아요. 무엇이 오병이어입니까? 오병이어에 축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그 떡덩어리에다가 안수했거든요. 그것을 갖고 와야 그걸 심는 거예요. 거기에 안수해야 역사가 나는데 오늘 무엇일까?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주님 앞에 소중한 거 심으세요. 뭐예요? 내 몸뚱아리예요. 내 몸뚱아리가 오병이어에 여기다 하나님 안수하시라고. 안수하시라고.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선교사가 왔는데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딱 몸 만져버렸대. 헌금 바구니에 앉아버렸어. 내 몸뚱아리 드린다고. 그게 유명한 리빙스턴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내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된 것은 가장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영광에 쓰임받고 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재능 드리고 은사 드리고 모든 것 쓸 시 없어서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축사하시면 나는 놀랍게 역사해서
엄청난 기업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좀 믿습니다. 내가 오병이 내 몸뚱아리 오병이니까 여기 하나님 축사 한번 하시면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수르부의 여인이 그랬잖아요. 한 번만 돌아봐 주시라고. 걔들도 주일회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부스러기 내만 주셔도 되겠나고 되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영이 열리고 믿음의 영이 열리고 은혜가 오고 성의 역사하고 보여주고 환상도 오고 능력도 오고 음성 듣고 그런 시간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대부분 그 단계에 못 달해요. 그냥 명맥 유지 한 시간 두 시간 그리고 편하게 이대로 살면 되니까 특별한 일 없어 그대로 가. 여러분요 비행기가 날라면 400km 이상 날아야 뜨거든요. 400km 이상 날아라고. 그게 독수리예요. 기도 좀 더 많이 하셔. 아니 마음만 먹고 한 3시간 5시간 몸 받쳐서 철야 보든 낮이라도 시간 내갖고 몸부림쳐. 한 시간 하면 기도 양이 딱 끝나. 영이 좀 열리려고 하면 아이고 가 잠자야 돼. 내 마음에 좀 평안이 왔어. 평안 갖고 되냐고. 복 받을 사람이 그걸 좀 뚫어봐. 어떤 사람은 뭐 음성 듣고 환상도 보고 꿈도 본다며. 꿈 환상 자체가 아니고 그걸 통해 사랑과 교제했다는 자체.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인격이 변하고 열매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부터 열려야 돼. 그래도 그거 본 사람이 잘못했을까 좀 그런 경우 있지만 아예 보지도 못한 사람은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 물론 나는 참 그 문제에 야 생각 많이 해봐요. 뭐인가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데 마치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무서워서 뭐 장 못 담다고 그건 아니에요. 부작용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것이니까 한번 경험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야곱이 애삼촌이 10번이나 품사 속여먹어. 근데 완전히 빈털터리 20년 동안. 아 근데 하나의 방법이 뭐란가. 그래서 애삼촌 자, 품사 이렇게 합시다. 뭐 애삼촌 흰 양 중에서 얼룩무늬 나온 거 내 것으로 봅시다. 그래라 바보야. 그리고 막 기도를 해. 하나에 보여주고 신풍나무 들기나무 울룩불룩이 갖고 이 그들이 겸이할 때마다 그거 보여줬더니 아이고 흰 양 중에서 얼룩무늬하다 나불 싹 나왔어. 이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시나 그렇게 다 해주므로 그거 뭐가 되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하려고 하면 안 되냐고. 믿음의 꿈을 꾸고 해보면 되는 건데 이해했으면 되는 건데 우리 청년들 정말 오늘 본문 말씀 나는 너무 좋아. 세상에 흙수저 금수저 그런 말 하지 마라. 저는 우리 교회로 진짜 방해해서 시작했잖아요. 세상 말 흙수저예요. 어떻게 제가 이 땅에 이 건물 중 여러분 같은 모시고 목회를 해요. 기회가 왔었어요. 저는 기회를 꽉 붙잡았어요. 진짜 붙잡았어요. 기회를 줘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그 기회가 뭔가? 이 땅 산 거예요. 돈 있었을까? 600만원. 땅값은 4천만원. 어떻게 사? 근데 1000만원 적금 그거 하나 제 사례 안 받는다고 해갖고 넣는 거 있어요. 100명 되면 받는다고. 그거 1000만원 적금 하나가 그것이 살렸어요. 600만원 갖고 1000만원 적금 중도금만 하면 어째 2천 맞추면 되잖아요. 2천 나머지는 몰라. 계약해놓고 봐. 그거 계약했어요. 그때 86년도거든요. 88 올림픽 끝나니까 4천만원짜리가 4억짜리 돼버렸어. 10배 뛰어 10배. 2년 만에. 그때 못했으면 안 했어요. 그러면 너 빨리 살아. 그 음성 안 줬거든요. 무슨 그 음성 들어. 음성 들어도 그 음성 들어 못 들어. 근데 나는 기회라고 그냥 저질러 버렸어 그냥. 왜 안 하냐고. 그 후로 이거요 그 저거 뒷땅이거든요. 이거 이제 막 이것도 해놓고 죽게만 살기로. 그리고 막 신의주 배우고 하나님 살려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물론 저는 목회 잘했다 생각하네요. 아,
항상 내가 아쉬운 건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공격 창조적이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지금도 저는요 새로 시작한단 마음으로 해요. 시작한 마음. 여러분 우리 시기와 기회는 다 있어요. 내가 붙잡아야 돼요. 애써야 돼요. 기회를 다 행하라. 기도해라. 도전해라. 믿으면 나가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기적. 그래서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그래서 돈 좀 벌었냐 돈 좀 많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었고 만났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과 생명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그래 들으셔서 나 새끼 이상 밥 못 먹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나를 만나셨다는 것이 감격이고 교제했고 체험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 안에 있었다는 거 하나님 나하고 만났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왜 만나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 만나는데 다른 만나 얘 못 만나요. 이 밤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